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고 알게 하시며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신 바대로 사는 우리들 되도록 하나님이여 끝까지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읽은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으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꽉 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예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모든 것이 들어올 틈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 마음이 꽉 차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열매는 그 열매 먹는 나무가 먹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다른 삶이 먹기 위해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 먹으면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 먹은 사람들이 또 그 씨로 인하여 또 열매를, 나무를 자라게 하고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무들을 보면은 저도 한때 뽕나무가 이상하게 거기는 뽕나무가 있을 자리가 아닌데 누가 심었을까? 거기 정신 나간 사람 말고는 뽕나무를 못 심을 건데 하는 그런 장소들에 뽕나무가 나는 것을 보고 내가 한참 이상하다 생각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 알고 보니까 새들이 그 뽕에 그 오디를 먹고 그 이제 새 똥을 넣었는데 거기 씨가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뽕나무가 이제 여기도 나고 저기도 나고 온 곳에 다 나는 것입니다. 그걸 또 나중에 알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참나무 꿀밤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다람쥐가 1년에 다람쥐가 겨울 동안에 먹을 양식을 한 마리가 2천 개를 숨긴답니다. 그래 2천 개를 구석구석에 숨겨놓고 겨울 내에 파먹는데 그 이제 잊어버린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삭이 나고 잎이 피고 이제 그 밤나무가 되는 겁니다. 꿀밤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짐승들도 다 농사 짓는 법이 다 따로 있다. 다람쥐는 꿀밤을 순간 하니까 그것이 나중에 꿀밤나무가 돼가 지 양식이 되니까 그것도 농사 짓는 방법이 참 새들은 먹고는 씨가 곳곳이 떨어져서 나게 하고 참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은 이 열매를 주인 사람들이 먹고 또 그들이 씨를 곳곳에 뿌렸어. 이 성령의 열매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땅까지 복음이 전달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내 자신에게 어떤 열매가 있는지 정말로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에 대한
모든 소욕은 다 이미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 죽은 것이 어떻게 자기가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살아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도 자기가 다 하는 것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고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모든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면서 그 입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처했던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아홉 가지 열매입니다. 우리 이 열매 중에 첫 번째로 우리 생각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세 가지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원수도 하나님 만들었으니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원수까지도 친구가 되게 해주겠다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수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제하는 일에 또한 사랑을 베풉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희락입니다. 희락은 재미, 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희락을 환락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희락은 하나님께 주신 참 기쁨을 말합니다. 이 희락은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천국에서 살 그 소망을 가진 그 희락, 그 참 기쁨을 말합니다. 이 환락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쾌락을 말하는 건데 그 환락하고 틀리는 희락입니다. 성령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희락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경건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왜냐하면은 제가 주를 의뢰함이기 때문이다. 이사야 26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평안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예방해 주시고 참으로 평안하게 해 주시는, 풍랑 있는 바다 위에서 잠을 주무실 수 있는 그런 평안. 어떤 세상 파도가 밀려와도 주님 한마디에 바람아 바다에 잔잔하라 한마디에 조용해지는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을 말합니다. 이같이 사랑과 희락과 평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입니다. 그리고 또 세 가지의 열매가 있습니다. 오랩 참음과 자비와 양성, 이 세 가지 열매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맺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열매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한 이 기도로서 이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는 이 일을 갖다가 또한 이룰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또한 아울러 우리는 내 자신이 실천해야 됩니다. 오래 참는 것을 하나님 오래 참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다 해가지고 오래 참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도록 힘을 주시겠지만은 오래 참는 건 내가 참는 것입니다. 왜 오래 참느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 몸이 괴롭더라도 내가 손발이 되어주고 눈이 되어주고 내가 입이 되어주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래 참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래 참는다는 것은 인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에게 좋은 감정으로 참 사랑으로 온유하게 우리가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비한 자가 질투하고 남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자비하다 하는 것은 참으로 오래 참으면서 또한 온유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 자비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비도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게 해주십시오 했다고 그 사람이 자비를 막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 마음을 주시면 내가 가서 자비를 베풀어야지.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다 해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성분하신 스코가 제자들과 가다가 보니까 헐벗은 사람이 있었어. 그 헐벗은 사람, 그 사람 보고 제자들에게 내 옷을 벗어라 하니까 왜요? 너희 옷이 누구 것이냐? 다 하나님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것이 지금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줘야 될 거 아니냐? 벌벌 떨면서 추워서 그 허덩이는 거지에게 옷을 벗어줬다. 제자들이 서로 벗었다. 이런 말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비는 자기가 베풀어야 되는 거지 말만 해가지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네 형제에게 따뜻하게 해라 그리고 음식을 먹어라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네가 따뜻하게 옷도 주고 먹을 음식도 줘야 될 거 아니냐, 말만 해가지고 그것이 되느냐,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오래 참는 것 이건 내가 해야 참아야 되고 자비를 베푸는 것도 내가 베푸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이와 같이 오래 참고 자비하는 자신이 해야 되는 일들이 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양선이 있습니다. 선을 우리가 베풀어야 된다. 이 선을 베풀 때는 어떻게 하느냐, 원수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라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0절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오라. 그러므로 네가 숯불을 그 물 위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바로 양선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7절에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항상 선을 도모하라. 이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만 하고 앉아가지고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오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누리면서 또한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 이와 같은 일을 우리는 베풀면서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이 또한 맺어야 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충성은 바로 내가 충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는 거지 네가 충성한다 해가지고 내가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충성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에서 충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날 대신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충성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을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을 사람들은 하나님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맡았으면 충성을 다해서 해야지 사람 눈치 보고 내가 게으름 피우면은 그건 충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내 자신이 내가 정말 충성하고 있지 않나 내가 충성하고 있나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성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온유의 열매가 있습니다. 온유는 겸손한 것을 말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유하다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님 담대히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누가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내가 떨고 나에게 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온유라는 것은 참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타 종교인들도 감동해서 주님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 온유를 나약한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약한 것은 비굴한 것이고 그야말로 그것은 보잘것없는 것이고 힘과 용기가 없지만 이 온유라는 것은 부드러우면서도 용기가 있고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야고보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 4장 10절에는 주께서 주 앞에서 낮추시면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온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또한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열매 맺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시키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제갈 먹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소금을 치듯이 우리가 말을 갈래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이와 같이 주님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절제는 남을 엽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내가 내 자신을 더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높일 줄 아는 그런 상태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절제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 빠지려 하는 것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드리고 또한 남을 위해서 오래 참고 자비를 베푸시고 양선을 또한 베풀어준 이런 일을 해야 될 뿐 아니라 내 자신의 또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온유하며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열매들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내 자신이 정말 맺고 있는가? 내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줄 압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 일에 빠져서 세상 일만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도저히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도 없고 온유하고 사랑 희락도 없을 것이고 그 마음에 평안도 없을 것이고 또한 오래 참는 마음도 자비하는 마음, 양선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들은 다 그와 같은 마음이 있는 것이 하지만 다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위선에 가깝습니다. 이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요. 하나님이 우리께서 하라고 하는 마음이요.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하는 마음입니다. 육신이 살한 사람은 도저히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를 위해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여 우리 자신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육신에 속하여 주님 육신의 일을 도모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죽은 자가 어찌 주인의 세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